너무 떨어. 너무 떨어. 제일 얇은 데가 28파이.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까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요즘 난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구에서 물건이 하나 왔어요. 대구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여기 왔거든요, 여기.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요거. 길이가 한 730 정도 되는 주물 환봉 소재인데 얘를 가공을 해요. 너무 떨어. 너무 떨어. 그냥 저게 저 사이즈에서 외경을 한번 쭉 벗기는 것 같으면 조건을 맞춰가지고 안 떨게 하는데 저게 소재는 50파이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외경이 45mm, 그 다음에 제일 얇은 데가 28파이, 그 다음에 중간쯤이 30파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45파이 부분을 가공을 할 때는 떨림이 없거든요. 이제 조건을 맞추니까. 근데 얇은 구간을 가공을 할 때는 떨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을 아무리 맞춰도 솔직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얘를 안 떨게끔 다 벗기고 나서 따로 가운데를 쪼로 물고 여기만 가공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심압대를 프로그램으로 이송하는 거 요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얘가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대구에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까볼게요. 자, 얘를 일단 해서 까볼게요. 짜잔. 자, 이건 뭐지? 빈박스네. 이건 아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신 거고. 자, 요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오, 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 방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방진구 그러면 세 지점으로 이렇게 어떻게 세 표현을 일단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진구는 세 지점을 롤러로 잡아줘 가지고 진동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방진구잖아요. 근데 얘는 2점 지지 방식이에요. 솔직히 44파이 50파이 이 정도 물건을 가공을 하는데 막 200파이 무는 거 150파이 무는 거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요. 요 자리에 기계가 하나 더 들어올 건데 지금 계약서만 지금 있고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방진구 때문이었거든요. 방진구가 좀 저렴한 거는 1400만원, 좀 쓸만하다 싶으면 2000만원 이러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삼진테크란 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써보고 이제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가조립을 먼저 해놓고 아니면 반대로 꼽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심압대와 이동하는 그 배드가 경사가 되어 있어요.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30도 경사가 졌거든요.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환봉은 이렇게 지나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위로 환봉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쯤을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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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니플 구멍이 있어요. 니플 구멍이, 이 니플 구멍으로 에어를 공급한다든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끔 자중에 의해서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이게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삼진테크 사장님 말로는 이걸 사용하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를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불안불안하지만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처음에는 제가 삼진테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찍는 사람인데 혹시 하나 협찬해주면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솔직히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제가 뭐 벌써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일단 한 달 뒤에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일단 물건을 먼저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사용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테크 기억하시고요. 사장님 성함이 뭐였더라? 까먹었네.